그때 이제 수많은 1세대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 38년 전에 20살 되지 못했던 사람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회고하면서 전하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0장까지 말씀이 이 바울의 모세 마지막 세 편의 설교로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모세 죽음과 요새 등장이 마지막 몇 장에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나는 이제 떠나고 요소가 바톤 이어받아서 가나안 들어가게 될 텐데 가거들랑 하는 말씀대로 살아라. 내 그동안에 전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그 말로 살면 복이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가 하나님 부름받고 한 나라 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40도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마지막 설교 세 편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인데 그 모세 심정으로 저도 이제 저는 이제 곧 이제 은퇴를 하게 되겠지만 꼭 한 달 남았습니다. 7월 둘째 주일이니까 7월 그때가 9일이에요. 오늘 9일이죠? 6월 9일이죠? 꼭 한 달 남았네요. 예, 그런 심정으로 후임 목사님 오실 때 후임 목사님 중심으로 내가 그동안에 전했던 말씀 그대로 지켜 살면 여러분도 복받고 교회도 부흥될 겁니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못 들었던 걸 갖다가 새로운 것을 들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실망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제가 남겨놨겠습니까? 벌써 전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잘 아는 말씀, 들은 말씀입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설교한 내용이 그동안에 율법을 전하고 강했던 이야기를 요약해서 그대로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요. 잘 아는 것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각인시켜서 이 말대로 살았던 사람 감사하며 더 계속 그 말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깨닫지 믿든 못했거나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살려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이번 부흥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교회도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체 주제는 승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승리. 승리. 신앙세 승리를 원하는 분들은 다 같이 아멘. 신앙세 승리를 원하는 분들은 다 같이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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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우리 신앙사례 모두가 다 승리에 되고 승리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체적인 주제가 승리인데 이번에 전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의 신앙사는 승리롭게 마감하고 영원한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시간에는요 염려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삶을 살고 하는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많은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염려의 줄로 근심의 오라줄 우리를 묶어매는 겁니다. 묶어매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도록 한 말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마귀 덫에 걸려가지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원망 불평하며 살다가 신앙에서 승리 못하고 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에서 승리하려면 이 염려의 오랏줄을 염려, 근심, 걱정 오랏줄을 다 끊고 해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염려로부터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 우리가요
살아간 이 시대를 예,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예, 불확실성의 시대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불안정한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예, 말을 하는데 이 세상은 예, 어떻든 염려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예, 이런저런 각성제를 먹기도 하고 또 세상의 어떤 오락이나 스포츠에 그냥 심취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런 것이 일시적으로 우리 염려를 해결할지는 몰라도 근원적인 염려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점점 염려가 깊어지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염려 오랏줄을 벗어서 던지고 정말 염려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요, 염려로부터 탈출하고 승리하려면 염려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지피 지기면 백전 백승입니다. 저걸 알고 날라면 백번서 백번 이기는 거예요. 염려가 뭐냐 이거지. 정체부터 알아야 됩니다. 염려는요 불신입니다. 불신앙. 불신앙.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까? 그럼 난 하나님의 자녀지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능력 많습니다. 믿습니까? 사랑 많습니다. 믿습니까? 넘지 못할 일 없습니다. 믿습니까? 생사불 중원합니다. 믿습니까? 우주 마음을 운행하고 섭리합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은 확실하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는 불신앙 때문에 생겨요. 불신앙, 불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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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염려는요. 대부분 불필요한 거예요. 염려 중에는 복음을 위한 염려, 교회를 위한 염려, 주의를 위한 염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하는 이 염려 이야기는 전부 다 세상적인 염려입니다. 세상적인 염려는 불필요한 겁니다. 유명한 노만필 박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염려 중 40%는 지난 네, 과거를 가지고 염려하고 50%는 미래를 가지고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50% 미래를 가지고 염려하는데 내가 염려하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세대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릴 때 못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으면 이 아기 뭘 가지고 공부시키고 뭘 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냐 부모님들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이 변했고 그들이 배고프지 않고 다 배불리 먹고 다 대학 다니고 다 좋은 집에 잘 삽니다. 미래가 어떤 세상이 변할지 모르는데 땡겨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40%는 과거일 가지입니다. 과거일. 과거는 이미 지났습니다. 염려도 해결들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지금 바람 안 피고 가정적인 남편이 되면 그걸 감사하며 살아야지. 지금 남편은 과거 잘못을 회개하고 그저 가정적으로 잘 사는데 심심하면 아내가 여보 당신 옛날 나 속삭였잖아.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옛날에는 못 먹고 살고 고생했는데 지금은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살면 감사해야지. 옛날에 내가 못 먹고 산 고생한 것 때문에 간혹 가다가 훌쩍 울면서 내 팔자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도대체. 특히 여자분들이 많은 경우 과거의 문제로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미래이기 때문에 땡기지 염려할 필요가 없고 과거는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는 불필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염려는요 헛된 것입니다. 염려하면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네가 염려하면 네 키를 한 채라도 달 수 있느냐 그죠? 그것도 못하면서 왜 쓸데없이 염려하느냐 그겁니다. 염려도 해결될 일 있어요? 염려도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염려는요 또 뿐만 아니라 죄악입니다. 죄악.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음명을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염려하면 하나님 말씀 어긴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살인하고 독진하고 해야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면 그게 죄악입니다. 염려는 죄악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중병에 들어서 정신적으로 또 병이 들고 육체로 중병에 들어서 산 앞으로 나와 산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변했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방황, 분민, 고뇌, 갈등, 자살 생각하던 사람이 주님 만나고 난연의 은혜 충만한 경험하고 난연 후에 기쁨, 보람, 긍지,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기쁨,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병을 너는 안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약을 계속 먹는데 약을 오래 먹으니까 약에 내성이 생겨서 약도 말 잘 안 듣는 거예요. 이러다는 죽는 모양이다.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난 후에 내가 그 불안한 생각하고 염려했던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얼마나 제가 회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병 때문에 염려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병으로 죽으면 더 좋은 천국 갈 거고 고쳐주시면 하나님 일을 할 텐데 내가 왜 이 병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야 됩니까? 여기서 불신앙의 소치입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염려했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 얼마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쌤이 건강해졌습니다. 그 뒤로 오늘까지 건강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 병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안 고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 안 고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는 믿음으로 믿음을 끌어올리려고 병을 머물러 두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언젠간 어차피 죽습니다. 떠납니다. 떠날 땐 대부분 병들어 떠납니다. 여러분, 병으로 죽으면 어차피 한 번 죽을 텐데 죽으면 더 좋은 천국이 믿는 자에는 보장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병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면 그게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성쾌 생각합니다. 또요, 이 모든 걸 말 들어보면은 염려는 불신앙이요, 불필요한 거요, 헛된 거요, 그리고 죄악이다. 이 말은 통틀어 말하면 염려는 백해 무익한 겁니다. 염려에서 득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에서 득이 본 사람 한 사람도 손들어 보세요.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좀 오래전에 고성에서 양계장에 큰 수리부흥회가 들어왔는데 그 수리부흥회가 들어와서 그곳에 병아리가 있었는데 이 수리부흥회가 배고파 들어왔을 텐데 병아리 한 10마리만 잡아먹으면 배 부리니까 해치지 않았을 겁니다. 열 마리 잡아먹기 전에 주인이 왔을 겁니다. 병아리가 염려하지 않았으면 열 마리 정도 많이 충나도 열 마리 정도 죽으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병아리가 3천 마리 죽었어요. 왜 3천 마리 죽었느냐?
물어서 물려준 게 아니고 뜯어먹기 준 게 아니고 수류부가 들어오니까 나 죽었다 싶어서 이리 우 몰려가고 저리 우 몰려가고 놀란 가슴에 왔다 갔다 하다가 놀라서 죽고 압사돼서 죽은 병아리가 3천 마리입니다. 우리가요 사람 살다 보면 별스런 일을 다 당하는데 그 당한 일보다도 그 당한 일로 인한 염려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한 겁니다. 백해무익한. 자, 염려가 백해무익하다면 어떻게 염려를 해결받을까요? 자, 염려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백해무익한 염려를 왜 하려고 하십니까? 왜 백해무익한 염려를 하려고 하시느냐고요? 염려는 불신앙이고 불필요한 거고 헛된 거고 죄짓는 거고 백해무익한 건데 왜 염려를 계속 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믿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데 문제는 내가 염려를 안 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지면은 간단한데 나는 염려 안 하려고 하는데 염려는 착착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염려를 자꾸 하게 만드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요 겨울 같은데 시골에서 옛날에 살 때 밥을 먹으려고 밥상 차려놓으면 파리가 밥이 와서 앉습니다. 자기도 먹고 살려고 그러면 파리를 내쫓습니다. 쫓으면 갔다가 조금 또 옵니다. 또 쫓습니다. 또 옵니다. 몇 분 오면 그냥 밥 먹는 사람이 그래 너도 먹고 살려고 태어났는데 나하고 겸상하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시골 사람도 알잖아요. 파리 고향이 어딘지 알잖아요. 뒷간에 보면 시커멓고 누른데 그게 구더기가 다니고 그 파리가 다니고 그게 파리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놀다가 그냥 밥상 앉은 거예요. 그 파리 다리가 가늘어서 망정이지 좀 다리가 굵었으면은 그 밥 위에 누르거나 시큼은 도장이 찍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향을 알고 살았기 때문에 불길하고 전염병의 위험성 있고 그래서 백번 파리를 쫓아내는 겁니다. 안 되면 약을 쳐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왜? 파리는 불길하고 전염병을 위한 옮길 위험이 있다. 그런데 염려는 이 파리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파리는 육체적 질병만 옮길 수 있지만은 염려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병들게 할 수 있는 것이 염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염려하게 되면은 믿음이 쫄정부가 됩니다. 예, 우리 믿음이 주여 정말 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게 만드는 거요. 그리고 정말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면 정신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병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만 평안해도 염려만 하지 않아도 많은 병으로부터 건진받고 보다 더 건강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다른 여건이 좋아도 밤낮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나 죽겠네 하는 사람은 진짜 얼마 안 가서 죽어요. 염려가 그 사람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는 육체적으로 질병에 옮길 위험이 있지만 염려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병들고 죽이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비참해지 않기 위해서 염려를 백번이고 천번이고 몰아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파리 쫓아낼 때 10번 100번 쫓아냈다면 염려를 몰아낼 때는 천번이고 만번이고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어지적으로 뜻을 정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고 염려를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염려로부터 탈출하지 못하면 내 죽는다 내 실패자 된다 내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이 되기 위해서 염려를 어지적으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말 속에서 정말 온전히 몰아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에 사업을 하다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내가 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나는 시골 출신이라 돈도 없는데 나를 너무 좋게 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종이 쪽지 한 장 안 쓰고 저한테 투자를 해줬어요. 저를 믿고. 그래서 조그만 회사를 세웠습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되었는데 막 한창 뭐 하고 시제품 막 넣을 무렵인데 갑자기 군대를 가게 됐어요. 나이 들었어. 대학원을 졸업했지요. 결혼도 했지요. 그리고 회사를 조그만 회사를 경영하다가 갑자기 군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내가 말 한마디 못했어요. 왜? 신체검사 통보 와서 갔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집으로 보내주지 않고 바로 그냥 군대로 입대시켜버렸어요. 요즘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단 우리 집사람에게만 신체검사 통보 받고 갔다 오마 하고 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저를 원망했겠습니까? 실망했겠습니까? 그걸 복사방을 설명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훈련받고 기성부대 배치가 됐는데 사령부로 배치됐는데 일과가 보초 서는 곳에서 2시간 동안 혼자 총 메고 서 있는 거예요. 훈련받을 때는 정신없이 받았으니까 그는 속에서 지나갔는데 기성부대 배치돼서 총 들고 2시간을 서 있는데 세상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쌓은 탑이 있었는데 그 탑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미치겠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탄력을 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내가 미치겠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염려에 물러가라. 염려에 물러가라. 염려에 십자로 물러가라. 주여 염려를 몰아내 주십시오. 염려에 물러가라. 십자로 물러가라. 염려에 예수를 물러가라. 총 메고 혼자서 두 시간 있으면서 염려에 물러가라. 십자로 물러가라. 예수를 물러가라. 염려에 물러가라. 염려에 떠나가라. 염려에 물러가라. 수백 번, 수천 번 염려를 몰아냈습니다. 사람 미치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몰랐고 염려를 그런 식으로 몰아내지 못했으면 저는 정신 이상자 됐거나 아니면 탈령을 했을 겁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염려에 몰려가라, 염려에 떠나가라.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제자기 전에 그 우리가 조그만 공장을 갔다가 사는데 그 공장이 고급 아파트촌으로 바뀌어가지고 땅값이 푹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 팔아 군복 입고 나와서 땅 팔고 그 정리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150%씩 돌려주고 끝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안 돌려주면 평생 그게 저한테 족쇄가 됐을 겁니다. 그게. 그 나는 염려를 안 한 것뿐입니다. 염려하면 죽겠으니까 안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기막힌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백해무익한 겁니다. 죄 짓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그동안에 염려했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염려를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어직 속에서 말 속에서 온전히 뿌리 뽑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지적으로 어직적으로 염려를 몰아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민했던 그 염려를 이 시간에 믿음으로 꽉 붙드십시오. 따라합시다. 염려야 물러가라. 염려야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염려야
십자로 물러가라. 아멘. 어떤 염려든지 다 물리치고 염려를 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염려로부터 승리하느냐. 염려로부터 승리하는 길은요, 염려를 맡겨버려야 됩니다. 네. 성경은요, 내 길도 맡기고 내 앞길도 맡기고, 네, 뭐 이것저것도 다 맡기라 그러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서 5장 보면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맡기게 돼. 이런 기막힌 염려를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혹 할까 봐서 성경은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께 맡기지 못할 염려는 없습니다. 어떤 염려든지 어떤 염려든지 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한 줄 아세요? 너희는 염려해보면 백기무역을 손해고 너희 힘으로 해결 안 돼. 나한테 맡기면 내가 해결해 주마.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 담긴 줄 말씀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사랑 믿고 말씀 믿고 염려를 맡겨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염려를 맡기는 어떻게 맡길 것이냐. 예, 염려를요 믿음으로 맡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받고 능력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말씀 진리를 창조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도 주신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믿고 능력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한 자들 향하여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사랑이 많아서 나를 위해서 이 아들 예수님도 주신 하나님인 줄 믿고 그분이 아버지인 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는 공주에 나는 새도 먹이고 들에 백합 입힌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말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크게 하고 굳게 하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맡게 되냐? 기도를 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문제 많은 세상을 줄 알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심어다 줄 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럴 때 나한테 기도로 맡기라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고 기도 응답을 약속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시편 50편 15절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습니까? 염려거리가 닥친 문제가 생기면은 아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나한테 주신구나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함으로 염려를 해결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닥칠 때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왜 예수 믿어 난 이리 어려움이 생겨. 그러면서 불평하면 믿음도 떠나가고 하나님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 풍랑도 바다도 잔잔한 데 있는가 하면 노도 광풍일 때가 있다. 인생은 고요 같은 인생이다. 세상 노도 광풍이 있는 세상이다. 이럴 때도 있지. 그러나 모든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좋게 줄 거야. 내게 기도 제목 주신구나.
더 가까워서 내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주시는구나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는 자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그 문제 때문에 더 간절히 생기고 더 큰 복을 받고 주께 더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영만 장로님도 지금 사업을 해서 저 이런저런 모양으로 네, 잘 사업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어려운 여건에서 회사가 두 번이나 불이 났어요. 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절망적인 상황이 한 번에 두 번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회사가 네, 이런저런 요인들로 인해서 부도가 나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 예수 믿고 하나님 헌금 열심히 하고 분에 넘치도록 건축금하고 십일조 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려는데 이게 뭡니까? 이랬으면 오늘의 고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눈물로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벌분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변해서 더 복이 되고 더 큰 승리가 돼서 오늘 이렇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망하지 말고 왜 어떤 사람은 예수 나보다 더 잘 믿는 못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잘 되고 나 주님 때도 살려 나한테는 왜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제목 주는구나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깨달아 그 문제 가지고 주님으로도 머리 쥐지 말고 주님으로 가까이 와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도 만나고 은혜 기적도 체험하고 복도 받으시고 멋진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맡길 것인가 감사함으로 맡게 됩니다. 우리가요 문제가 닥칠 때 하소연할 친구만 있어도 행복한데 그러나 사람 앞에 틀어놓고 나면 돌아서 후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충만 사랑 충만 틀어놓으라고 말씀했고 아무리 하나 앞에 틀어놔도 후회될 일이 없습니다. 틀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모든 문제 해답이요 해결되던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내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주지 않고 힘을 주던 패길 여신다는 하나님 사랑과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믿고 능력 믿고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내 아버지라는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해결해 주실 주님 더 어려움 변해 복이 되게 주실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능력의 약속의 말씀 믿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맡겨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불평하면은 예 손해만 봅니다. 저요 목회할 때 가장 어려운 데 개척했으니까 남들이 겪을 이런저런 어려움을 다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저도 인간이라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할 때 많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뭡니까? 내가 돈 벌어 봉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불러놓고 궁기기입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아기가 아픈 줄 하나님 모릅니까? 이게 뭡니까? 아기 아플 때 돈도 없잖아요. 병원에 돈도 없잖아요. 하면서 내가 원망불평했다면 제 고난의 기간이 더 길어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아직 초등학교 졸업할 때가 안 됐구나. 너 좀 더 고생해봐라. 너 아직 안 깨졌구나. 좀 더 깨질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너 광야학교 좀 더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얼른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럴 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굶는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 애 아픈 거 알고 계신다. 근데 병원에 갈 돈 없다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신다.
몰라서 못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시면서도 얼마든지 해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길 때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유가 있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래 그 고난의 기간에 오래 머물러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던지 그냥 통과해가지고 초등학교 그냥 6년 만에 중학교 3년 만에 고등학교 3년 만에 제때 졸업했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불평했으면 초등학교 6년 1년 더 해라 1년 따고 안 되겠다 1년 또 더 해라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한데도 10년 걸릴지도 모르고 중학교 졸업한데도 5년 걸릴지도 모릅니다.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나님 때까지 해결해 줄 거다. 하나님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로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빨리 통과시켜주세요. 믿습니까? 우리가요 어떤 어려운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원망, 불평, 짜증하면서 기도할 때는 아직 응답이 한참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래 기도하다가 언젠가는 그 불평이 원망이 감사로 바뀔 때 그때는 기도 응답이 바로 문 앞에 이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 속에 있으라도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제는 내 환경 때문에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은 원망 불평했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이제는 예,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감사함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버리겠다고 결단으로 다짐한 분들 아멘 하실 바랍니다. 아멘 하실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옛날에 시골 신장로 요즘은 아스팔트 퍼지면 옛날에 어릴 때는 신장로 자갈 신장로였습니다. 그냥 차가 닿으면 구불구불구불 그 꿀뚱꿀뚱하는 비포장 도로로 선교사가 집차를 타고 가는데 한 꼬부랑 할머님이 머리에다가 묵은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옆에 차를 세워서 할머니 어디 가세요? 나 점내 갑니다. 할머니 타세요. 할머니 타서 타고 이제 있는 차로 길로 갑니다. 근데 선교사가 가면서 뭐가 뒤가 느낌 이상해서 백미러를 보니까 할머님이 차 안에서 짐을 머리고 있는 거예요. 차가 흔들리니까 짐 안 들리고 막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도 답답해가지고 할머니 짐 옆에다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와 내 몸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놔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교사가 짐이고 가는 할머니를 태워줄 때는 할머니와 짐을 함께 태워준 겁니다. 할머니가 그 짐을 옆자리에 놓고 편안히 갈 때 태워준 선교사에게 더 기쁨이 되는 겁니다. 더 보람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머니가 짐을 이고 있다고 해서 차가 가벼워집니까? 할머니가 고생하는 거지. 성경은 수고하고 묵은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천국 시민으로 불러줄 때는 우리의 모든 염려까지 맡아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저도 문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 앞에 나와서 믿음과 기도와 감사로 다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버리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염려로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전부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에게 먹어야 될 줄, 입어야 될 줄, 마셔야 될 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내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염려 대신에 내 말에 순종해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염려는 나한테 맡기고 맡겨버리고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준다 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옛날에 어느 가난한 집에 셋집 사는데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잘해요. 아버지는 자랑해요. 이 똑똑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그럽니다. 아빠 왜? 대학 가고 장가 가려면 돈 많이 든다네. 무슨 돈 가지고 대학 가고 장가 가지요?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 똑똑한 줄 이미 알고 있지만은 초등학생이 어른 같은 생각을 하고 말한다 그러지. 너무 태서 속으로 그래. 그럼 아빠 그런 것은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공부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 그랬어요. 다음 날 아들이 또 와서 아빠 왜? 대학 가고 장가 가면 돈 많이 드는데 무슨 돈가 대학 장가 가죠? 아빠가 알아서 한대도 너는 공부 열심히 해. 다음날 또 와서 아빠 왜 대학 가고 장가 가려면 돈 많이 드는데 야 이놈아 아빠가 알아서 한대도 너는 공부 열심히 해. 다음날 또 와서 아빠 왜 대학 소리가 나오자마자 아버지는 인증사리 없이 아들의 뺨을 때린 거예요. 때리면서 얘놈아 내가 돈 없다고 남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은통하고 분한데 내 놈까지 아버지 애비 말을 해도 무시하는 거냐. 인증사리 아들 뺨을 때린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남의 새집 사는 가난한 아버지도 자기 아들 나한테 맡겨 나한테 맡기고 너 너할 공부를 열심히 해 그렇게 말하세요. 근데 능력 충만한 하나님 사람 충만한 하나님께서는 뭘 먹어 마시고 입을까 그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마. 그런 나한테 맡겨. 그런 건 나한테 맡겨. 그리고 너희는 그의 나를 먼저 구하라. 타지 말아서 너 공부를 열심히 해. 너 할 일 열심히 해. 그 뜻입니다. 그런 건 나한테 맡겨 나한테 맡기고 너 할 일만 열심히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하라고 하는 순종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염려 걱정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답답하고 우리 힘들고 남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심한 겁니다. 해주고 싶어도 아니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있는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기분 좋아서 그를 위해서 해결해주고 역사할 텐데 아니 하나님 할 일 자기 하겠다고 그냥 엉뚱하게 그냥 그러고 하나님 기대하고 하라는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간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재미없고 나도 재미없고 다 재미없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필요가 왜 있어요? 이왕 하는 신앙생활 정말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겨버리길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내가 하려고 대들면 하나님도 손에 나도 손에 다 손해입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고 의지를 바꾸고 하나님께 맡기를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의거에 나를 먼저 구하기로 결단한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염려는 다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믿음과 기도 감사로 맡겨버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의 나를 먼저 구하고 맡은 집으로 충성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증의 주인공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변하여 간증이 되고 염려가 변하여 복이 되고 염려가 변하여 승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로부터 해방받고 염려로부터 이룬 멋진 승리를 끌어내는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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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